첫째 주제가 정형외과적 희귀성 질환입니다. 정형외과 희귀 질환? 네네. 정형외과 희귀 질환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죠. 희귀 질환. 보통 희귀 질환은 난치성이 많으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명과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첫 번째로 지금 이 사진인데요. 네, 되게 아기 다리 같은데. 아기 다리인데 뼈가 심하게 휘었네요. 이게 이런 병을 뭐라고 보나요? 그냥 휘은 건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휘는 원인도 엑스레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줄무늬가 OI, Osteogenesis Imperfecta 한글로 골형성 부전증 이렇게 Osteogenesis Imperfecta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정형외과의 그 희귀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고 그 골형성 부전증 있는 사람은 눈 흰자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블루스클레라를 가지는 게 특징적이어서 눈만 봐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저거는 이제 그 일종의 유전자 질환인데 COL1A1 뭐 또는 COL1A2 이런 유전자의 문제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COL이 콜라겐, 그래서 우리 몸에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콜라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에. 몸에 콜라겐. 콜라겐이 지방이 있죠. 어? 충격적이다. 콜라겐이요? 어. 진피층. 그렇지. 거기도 콜라겐이 있고. 아, 맞나요? 응. 어, 맞아요. 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피부에도 콜라겐이 있고 그다음에 뼈에도 콜라겐이 있어요. 아, 뼈에도. 치아에도 있고 눈에도 있어요. 눈의 공막에 콜라겐. 그래서 이런 데 있는 콜라겐이 주로 콜라겐 타입 1이거든요. 콜라겐에는 타입 1, 타입 2가 있는데 이런 뼈나 눈 공막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는 콜라겐 타입 1이 있어요. 콜라겐 타입 2는 어디 있냐면 관절연골. 관절연골은 콜라겐 타입 2예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콜라겐 타입 1을 형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게 형성이 잘 안 되니까 뼈가 약해요. 그래서 브리틀 본이라고 해서 뼈가 굉장히 약해서 그냥 잘 부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부러져야 될 힘에 그냥 툭툭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허벅지 뼈인데 허벅지 뼈가 이렇게 거의 90도로 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중간에 거기 부러졌다 또 붙은 자리가 있죠. 아, 이, 여기. 아니요, 그 위에. 아, 여기. 요건 옛날에 부러진 거고 부러진 다음에 붓고 부러진 다음에 붓고 하니까 뼈가 점점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져서 휜 상태로 붓고 또 부러지면 또 이렇게 근육 힘 때문에 휘어져서 붓고 이렇게 되는 거. 밑에 줄이 쫙쫙쫙 가 있는 거 있죠. 네네. 해리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저렇게 그 성장이 잠깐 방해를 받았다가 다시 이제 자라는 그런 흔적이 나이테처럼 흔적이 남는 거거든.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온 몸의 뼈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럼 이 친구는 그래도 이렇게 지낸 지 꽤 됐는 그게 실제 나이테처럼 1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계속 골절이 되고 붓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뼈가 지금 그렇게 많이 휜 거죠. 이런 애들은 그러면은 계속 부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런 같은 경우는 저 다리가 너무 휘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수술을 해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그 조각조각을 이렇게 해서 일자로 만들어서 붙이죠. 새로 붙이고 약물치료도 해야 돼요. 약물치료에서 뼈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세브란스 있을 때 그 케냐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여자의 두 명이 그 친구들이 이 질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엄청 많이 휘어서 제대로 못 서 있었죠. 근데 지금 뭐 춤추고 뭐 잘 치는 난치성 아닌가요? 난치성인데 또 치료하면은 다 치료할 수 있죠. 그거 거기서 막 춤추는 거 그 영상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다음 다리가 역시 많이 휘었네요. 요런 경우는 또 뭐 많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질환이 없이 저렇게 가독성으로 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블라운트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룹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뭔가요? 엑스레이 보면? 아, 엑스레이로 진단하는 기준? 네. 진단하는 기준? 그냥 엑스레이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특징적인 우리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이렇게 보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죠. 여기서 특징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저기 그룹병, 리켓, 리켓이에요, 리켓. 그룹병 있는 아이들은 그 저기 성장판 근처가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요. 이게 성장판. 네. 그래서 그룹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비타민 D, 뭐 칼슘, 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데 대사장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그 요즘에 엄마들이 산모 이유식 빨리 안 하고 너무 오랫동안 모유만 먹이면 아이들이 구루병 걸릴 수 있어요. 모유에 비타민 D가 부족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영양 결핍 때문에 구루병이 있다가 요즘에 이제 수유 관련된 또 문화 이것 때문에 구루병이 오히려 증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요즘 이제 워낙 산부인과들에서 그런 걸 가이드를 잘 해주시니까 그걸 많진 뭐 안치는 않은데 그래도 그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무기질 대사가 잘 안 되면 뼈에는 칼슘하고 인이 침착이 돼가지고 뼈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침착이 안 되면 뼈가 한마디로 약해지는 거죠. 그럼 저런 식으로 이제 휠 수가 있어요. 저런 형태의 활처럼 저렇게 휜 게 구루병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허벅지에만 나타나나요? 아니면 여기도 같이? 지금 그 뼈는 허벅지 종아리 다 휘어 있는 거예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거 공급해주고 인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 공급해주고 그런 약물 치료만 잘해도 저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심하면은 수술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른이 되면 저렇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다리가 심한 변형이 와요. 그래서 그런 그 구루병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휘어진 분을 제가 예전에 방식으로 수술한 게 미국 교과서신이었어요. 자꾸 차단이 나와요. 교과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골연장 배정 교정 관련된 교과서. 예. 어디? 몇 페이지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책을 안 보내주더라고. 요즘에 오다리가 좀 오다리 형태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없으신? 아, 오다리는 많죠. 많은데 오다리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구루병이죠. 근데 구루병 때문에 생긴 오다리는 저런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생겨요. 아기 때 꼭 이 구루병을 오다리를 막으려면은 칼슘이랑 인이랑 비타민 D 잘 먹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칼슘, 인, 비타민 D를 뭐 따로 챙겨 먹을 수는 없고 그냥 골고루 먹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렇지. 밖에서 잘 뛰어놀면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다음 사진. 분도 오자 다리로 많이 휘었네. 이것만 봤을 만지 모르겠는데. 바로 엑스레이 사진을. 아, 블라운트. 아, 이거를 좀. 이건 블라운트예요. 블라운트. 블라운트 디지즈. 여기 보면 종아리뼈 안쪽에 지금 딱 짚은 데가 거기에 성장판 얼떨결에 잘 짚은 데 성장판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잘 모르겠죠.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잘려 있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그죠? 블라운트 병은 종아리뼈, 무릎 종아리뼈 거기 성장판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쪽이 잘 못 자라요. 성장판이 이렇게 있는데 안쪽이 잘 못 자라니까 바깥쪽이 자라고 안쪽이 잘 못 자라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크면서. 그래서 저것도 심하면은 다리가 굉장히 심하게 휘어지죠. 근데 이제 성장판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또 저게 어릴 때 많이 생겨요. 4살 밑으로. 어릴 때 생기면 저거를 이제 크면서 성장판이 완료될 때까지는 치료를 해도 또 휘어지고 또 휘어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성장판이 다칠 거의 20살 초반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니요, 남자는 보통 만 17살이면 다 다치니까 10대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다 끝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쭉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예, 심한 오짜다리가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오, 의사진행. 이거는